안녕하세요. 과양누나 자연식단입니다. 자, 오늘은 영양도 뛰어나고 가격도 저렴한 착한 돼지고기 만능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, 함께 만들어 보시게요. 돼지고기 양념장 하실 때 이렇게 양파나 파를 좀 많이 넣으세요. 청양고추도 좀 썰어주세요. 프라이팬에 기름을 조금만 두르시고 이렇게 간, 돼지고기는 갈아야 돼요. 간 돼지고기를 넣으세요. 자, 여기 돼지고기에다가 후춧가루도 넣으시고, 후춧가루 좀 넣으시고, 생강가루도 넣으시고, 다진 마늘 넣으시고 돼지고기가 얼추 익었으면 여기 다졌던 거를 다 넣으세요. 자, 이렇게 얼추 익었을 때 여기다가 고추장을 넣으세요.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함께 넣으세요. 양파에서 수분이 나오고 모든 야채에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맛있는 맞는 양념 간장이 돼요. 이렇게 만드셔서 밥에다가 상추만 부셔넣어서 이 양념을 넣어서 비벼드셔도 좋고 또 묵은지에다가 묵은지 썰어넣어서 이 양념만 넣어도 엄청 맛있어요.
만들어졌네요. 다 완성됐어요. 아담한테 집에서 콩나물을 무침을 하셨잖아요. 거기에다 이 양념만 추가해도 또 맛있어요. 네. 그래서 만능 양념장이에요. 완성이 됐고요. 그 만능 양념장으로 반찬이 어중간할 때에 또 비벼먹고 싶을 때에 네, 맛있게 드셔요. 자, 오늘도 돼지고기 착한 가격으로 만능 양념장을 해보았어요. 자, 함께 드셔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시게요. 감사합니다.